안녕하세요. 농연비로 컨설팅입니다. 제가 누누이 이밭에 같은 얘기합니다. 지금 4시예요. 4시. 4시에 말이에요. 이게 나오나 모르겠다. 지금 나와요? 숫자? 숫자 안 나오죠. 대충 38도입니다. 38도. 4시 38도. 아이고. 자, 이건 올라가 있고. 시호씨. 왜 참외 배가 안 불러요? 자, 왜 안 부른지 진짜 모르겠어요? 두 번째. 시호씨. 왜 꽃이 없어요? 왜 꽃이 없는지 진짜 모르겠어요? 응? 내가 물읍시다. 응? 봐요, 봐. 어떤 생각 들어요? 나는 딱 보는 순간, 물이 안 맞나라는 생각을 했어요. 이게 지금까지 제 한계였습니다. 늘 이게 나는 물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. 왜 얘들은 이렇게 생기가 없고 까칠할까? 왜? 물인가?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이게 아니에요. 이게 한계였어. 한계가 안 맞으면 이게 안 빠지더라고. 그리고 안 불러 배가. 자, 이 기준을, 이거는 물잔참이에요. 딱 보이죠? 여기는 습이 많아요. 딱 들어오는 순간 습도 너무 많아. 이마에 뜨뜻하게 하는데 이꽃 펴요. 이거 왜 펴요? 일교차가 너무 커도 저거 핍니다. 자, 열매가 들려주는 얘기가 안 들립니까? 이게 나만 듣는 겁니까? 나는 이게 들리는데, 이게 들려서 이렇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왜 개선이 안 돼요? 이러다가 언제 개선이 되냐? 양쪽 패드가 올라가면 그때부터 참외가 다시 달립니다. 근데 뭐 어차피 뭐 각자의 방식이니까 뭐 제가 뭐 더 표현할 말은 없지만 제 빌어주는 방식대로 해도 선을 못 넘겠다라고 표현하는 분들, 그런 분들한테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. 아무리 비료가 좋아도 여기 온도는 실시간이에요. 실시간. 이 실시간으로 온도를 안 바꾸는 이상은 절대 참외 안 달립니다. 다 아시죠? 좀 시원하게 하니까 참외가 달리더라. 이 얘기가 그냥 나옵니까? 이거 다 골 다 튀어나왔어. 이거 왜 튀어나옵니까? 잘 되라고 와서 하는 겁니다. 잘 되라고. 결국은 참외가 안 달리면 이게 터벅순이 나와요. 터벅순이. 얘들 처음부터 꽃이 안 왔겠습니까? 꽃을 줬는데도 이게 제대로 안 크니까. 비료파리가 비료 팔아야 됩니다. 자, 좀 더 잘 되라고 이런저런 표현을 합니다. 제 표현이 거슬리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. 나는 그냥 보는 그대로 표현을 하는 거니까. 자, 많이 생각해봐요. 이게 당신들 업이죠. 자, 내 업은 당신들하고 교착점이 많아요. 우리 고객님이 잘 돼야지 제가 잘 된 겁니다. 좀 전에 선남에 계신 분하고 통화했는데 그분 작년에 저랑 처음 인연 되고 지금 2년째인데 선남에서 1등 했대요. 이게 장난처럼 들리죠? 근데 그 사람은 그만큼 정말 열심히 했어요. 나도 내가 아는 걸 다 표현해줬고. 어느 지역에서 1등을 한다는 게 절대 쉬운 건 아닙니다. 근데 그런 생각을 해야지 1등을 해요. 어차피 하는 거 1등 한번 해보자. 어차피 하는 거 생계를 떠나서 진짜 명인 명장 한번 해보자. 그런 마인드로 해주길 바래요. 우리 젊잖아요. 30-40대 분들, 40-50대 분들 충분히 명인 명장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려면 정말 관찰 많이 해보세요. 내가 했는 이 모든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. 왜? 이건 내 기준이니까. 하지만
나는 이 기준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어요. 해서 진짜 1등이 나왔고, 그렇다면, 나와 인연이 된 사람들, 이 사람들은 충분히 더 나은 방향성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. 자,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에요. 이 사람이 이렇게 보는구나. 나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? 이런 거 있잖아요. 자, 많이 생각하세요. 이상입니다.